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에서 한국 대선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에게 투표하신 분들의 표는 사표가 됐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에 이어 안철수 후보도 후보 사퇴를 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 캠페인을 합니다. 미국 매체는 단일화로 야당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과 전화통화를 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러시아군을 해칠 생각이 없고 휴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듭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에 놀란 세계에서 경제 제재를 넘어 지상군 파병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왜 지상군 파병과 우크라이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못하는지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의 가구 브랜드 이케아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스토어 문을 잠시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최대 이윤을 누리는 오일 회사들도 러시아와 거래를 끊고 세계 고양이 협회도 러시아산 고양이의 대회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연방 하원 조사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을 위반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전 지하디스트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난 뒤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문가 예상보다 좋은 결과였고 따라서 어제 연준 의장이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발표했던 것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그동안 그 한국 대선에 대해서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투표를 하신 분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많이 계신데 숫자가 무척 그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처럼 영사관이나 이런 데 마련된 투표소까지 찾아가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그 한국 그 뉴스 같은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그 따로 그 뉴스를 특별히 그 전해드릴 만한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늘의 미국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 뉴스를 많이 전하는 아침 뉴스도 있고 저녁 뉴스도 있고 저는 타이틀 자체도 오늘의 미국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를 볼 때 여러분들 그 청취자의 숫자를 볼 때 한국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보다는 당연히 미국 뉴스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별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렇지만 뉴스하는 사람으로서 또 저도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한국 대선 관계를 쭉 팔로우업을 하기는 했는데 어제 그 안철수 이제는 사퇴한 후보죠.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와 말하자면 본인이 사퇴를 함으로써 조건 없이 단일화를 한다 하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오후에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3시에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기자회견 자체도 안철수 후보가 거의 모든 그 전문을 읽고 나중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살짝 그곳에 얹고 그러니까 대우를 예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후보를 사퇴한다는 것이고 모든 그 스케줄을 취소했고 이제부터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같이 한다는 거죠. 마지막 법정 후보 토론이 끝나고 나서 밤 12시 넘어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 국민의힘,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그동안 계속 물밑으로 협상을 해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증명이 됐고 해서 몇 시간 사이에 그런 일이 있고 아침에 이제 공동회 기자회견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3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테고 어제 오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은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이제 1000분이 넘는 분께서 투표를 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를 하셨다면 그건 사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김동연 후보도 뭐 단일화라고 말하기까지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지지율이 워낙 미미했으니까 이재명 후보와 그 단일화를 했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이전에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에게 투표를 하셨다면 그건 전부 계산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그 같은 발표가 오늘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한국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본투표는 엿새 남겨두고 전격적인 말하자면 후보 단일화 한 후보가 사퇴를 함으로써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들은 조건 없이 했다고 하고 선거 끝나자마자 합당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어지겠죠. 지금은 이제 그 캠페인에 매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해서 여러분들의 표는 사표가 되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 당일날은 어쩔 수 없지만 사전투표 같은 데는 뭐 안내 공고문도 붙이고 하겠죠. 투표장부터 시작해서 투표용지도 뽑아서 하는 것이 있고 미리 다 되어놓은 것이 있고 이제 사전투표냐 당일투표냐에 따라서 그런 것에 맞춰서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투표는 사표가 됐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어제 오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많은 그 미국 매체를 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봤더니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그 한국 뉴스를 많이 전하는 미국 매체에서는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마 뉴욕타임스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영화관 안에 그 이 봉준호 감독과 그 지금 일본 감독의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감독을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기사가 겹쳐서 그런가 뭐 그냥 이것저것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해서 없었고 다른 데서도 없었는데 AP통신과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무슨 뭐 사자, 양자 이렇게 대결 구도를 했을 때 어떻다 어떻다 하고 나와서 어떤 매체는 여론조사를 한 매체의 결과를 보면은 여론조사 기구의 결과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대체로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이다 하는 게 많지만 또 이재명 후보가 뭐 5포인트 이상으로 이긴다라고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어제 이 일이 있은 이후에는 이제는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고 발표를 할 수도 없게 됐기 때문에 원래 선거가 치러질 때는 항상 한국에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그 투표를 하고 나온 사람들의 출구조사와 거의 일치되게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쪽을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혀 여론조사는 알 수가 없고 한국에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무슨 안철수 후보가 그럴 수 있느냐 철수 안 한다 하더니 철수하네 뭐 철세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이재명 후보에게 가야지 되겠다. 예전에 뭐 정몽준 후보가 그렇게 사퇴하고 나서 노무현이 당선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그런 저런 얘기를 아무리 다 한다 한들 이제는 그 야권이 더 그 강해졌다. 뭐 이 그런 그 예상과 희망 같은 것을 내놓고 있죠. 미국의 블룸버그 뉴스와 AP통신이 이 내용을 전했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으셔서 투표까지 직접 하신 여러분들의 그 지식 이상, 그 정치 그 투표에 관한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AP통신과 블룸버그 뉴스의 공통적인 점이 있다면, 물론 이 기사들 자체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름을 보면 한국계예요. 그런 기자들이 작성을 한 기사지만 이렇게 그 한국의 딱 여당과 딱 야당이 아닌 그 미국의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이 보고 있는 분석하는 것 내놓으면 그냥 한마디로 어쨌든 이번 안철수 후보의 후보 사태와 야당의 단일화는 야당의 어떤 기폭제가 된다. 이게 AP통신의 그 표현이었고요. 보수의, 그러니까 야당의 승리의 기회를 높였다는 것이고, 블룸버그 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블룸버그 뉴스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54%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고, 37%가 지금 문재인 그 행정부와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정권 교체에 그 마음에 더 불을 붙일 것이다 하는 게 두 매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기자와 AP통신 기자가 어찌 아직 치러지지 않는 선거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이건 세계 공통적인 거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부터 치러지는 사전투표와 그리고 투표 당일 치러지는 그 투표장의 투표율. 그런데 그 투표율 가운데서도 누구를 지지하는 후보가 더 많이 투표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이때쯤 되면은 깜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깜깜한 한국 대선이 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한국 날짜로 3월 9일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네요. 저녁 뉴스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 개표 특별 방송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녁 뉴스 끝나고 나서 바로 한 시간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뉴스 임승찬, 김유혜 앵커가 2시간, 또 그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시사 살롱을 진행하는 이서희 씨가 맡아서 하고, 다음 날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도록 아침 뉴스도 1시간 당겨서 새벽 6시부터 유지승, 이제 김윤정 앵커가 맡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될 겁니다. 이번 그 대선은 물론 언제나 대선이 치러지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큰 관심이 있는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개표 방송도 눈여겨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글쎄요, 오늘부터는 미국에서부터 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도 역시 그 미국의 군인이 우크라이나 땅에 가서 러시아군과 싸우는 일은 없다고 몇 번째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아니 그럼 저 불쌍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그 동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 같은 지도자는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평화와 독재 사이의 싸움을 말하지만, 일반 정치인들은 다 여론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론이 저렇게 놔둬도 되는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무슨 시리아의 내전이 있었을 때보다도, 이라크 전쟁이 있었을 때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미국이나 세계 국민들이 더 빨리 보고 있잖아요. 그 참상을 이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아무리 러시아가 지금 그 큰 도시에서 방송국의 타워를 때려 부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연쇄적으로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여론이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본인이 이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부터 지금 CNN 방송 기자가 현장에서 전쟁 그 말하자면 종군 기자죠. 해서 막 포탄이 날라오는데 피하고 하면서 취재를 해서 CNN 방송 기자와도 인터뷰를 했고 영어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4개국어를 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인사만 해도 저 사람 외국어 잘해 하고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그냥 평이한 대화는 하는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의 영어 실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다 알아듣고 영어로 좀 말하다가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되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는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할 때 모여라 하면 모여서 한두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엊그제처럼 CNN 방송 특파원 한 사람 가는 게 아니라 쭉 가서 그 정도를 그 핸들할 능력이 있는 거죠. 워낙에 그 연기 생활로 다져지기도 했고 본인의 어떤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 하는 것 보니까 한마디로 ABC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지금 이제 인구가 한 30만 명인 도시가 러시아 손으로 넘어갔고 하니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설정하는 레드라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ABC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How long you can hold on? And secondly, what are your red lines in terms of these negotiations? 근데 이제 이 기자가 질문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미국 기자들 그렇게 길게 안 하는데 아무튼 사정이 있었겠죠. 길게 하니까 물어보는 게 너무 많으시네요 하면서 답합니다. So many questions. Sorry. So many questions 하니까 sorry 하죠. I'm sorry. Only one. Your voice is fading. I think so many questions and I think nobody who is here doesn't know direct exactly future or real answers on your question. So the first part of your question was, 아시마 자매들 보빌리 네, 이 아주 뭐 굉장히 그 현명한 답을 하고 있죠. 당신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 future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 수도 없고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의 전략, 러시아인도 그 사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땅에 와서 그런데 우리는 그 러시아 군인들을 죽게 하고 싶지가 않다, 죽이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그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금 죽이고 있지 않는가. 어린 러시아 군인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 어린 러시아 군인들은 지금 혼돈하고 있다. 그 정부가 잘못된 것이고 러시아 국민들은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들이다. 우리도 죽이고 싶지 않는데 학살하게 되고 학살이 아니라 러시아 군에 대항해서 그들을 숨지게 해야지 되고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왜 러시아 어린 군인들은 왜 우크라이나에 왔는지조차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국의 더 써니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 써니라는 게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내용을 많이 보더라죠. 사진도.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이 막 울면서 영국 정보국의 자료를 인용을 해서 보도라는데 이것도 역시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아주 그 창의적인 어떠한 그 정책에 따라서 이런 것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가 막고 있으니까 러시아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보내는 여러 가지 메시지 같은 것을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주고 그걸 이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막 울면서 이거 엄마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야. 아니 왜 지금 남편의 시신을 뭐 엄마들이 아들의 시신을 찾고 이거 장례식도 안 해주고 막 시신을 찾아다녀 이럴 필요가 없잖아. 송장도 걷어주지를 않아. 장례식 당연히 없고 아무도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래야지 되지? 러시아가 전쟁을 원했어. 엄마 나 이해가 안 돼. I love you 뭐 이러면서 본인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니 21세기에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의 목표는 휴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의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임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0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아주 어두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뭐 곡두각시 정부를 세운다. 일부 동부 지역만 러시아가 가져간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마크롱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부분이 아니라 러시아 전체를 원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저러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언제까지 죽어? 막 이러면서 한국분들도 그런 그 의문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지 않느냐. 뭐 그런 것이죠. 지금 이제 헤르손이라는 인구 30만 명 된 곳이 장악이 됐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많은 부분들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난민은 이제 100만 명이 이미 넘었는데
우선 바이든이 미국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국가 안보와 연관은 없는 거잖아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곳에 어떠한 그 오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무역량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군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관련이 없죠. 그래도 예전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나 여러 나라 뭐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에 지상군을 보냈었죠. 그런데 클린턴과 오바마의 경우는 이제 그 시리아와 리비아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막 학살을 하니까 내전에서 보냈고 뭐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일으킨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전쟁들 이런 것은 이제 국제 공조에 따라서 했었던 것이고 정글의 법칙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힘으로 뭐 쿠웨이트 물론 오일도 연관이 돼 있지만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글의 법칙? 지금 정글의 법칙이잖아. 푸틴이 힘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힘든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군사 개입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90년대까지는 뭐 지지를 했었어요. 그 당시 발칸반도에서 인종 청소 있고 할 때는. 그렇지만 이라크 전쟁까지도 그리고 나중에 후회했었죠. 심지어는 본인이 부통령이었었을 때 뭐 리비아 내전 일어나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그 오바마가 그곳에 이제 뭐 내전에 리비아 내전에 개입했을 때도 바이든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도 군인을 더 파병해야지 된다고 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했고 이번에 철군을 했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개인적인 게 있고요. 미국인도 원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과 며칠 전까지는 AP와 노크가 여론조사한 결과 72%가 작은 역할만은 해야지 된다. 작은 역할이라는 게 돈으로, 무기로, 심정적으로 뭐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강성인 아주 뭐 테드 크루즈 같은 사람도 마르코 루비오 같은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쿠바 태생인 이런 사람도 군대 보내고 하는 것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슈퍼파워와 슈퍼파워잖아요. 핵 슈퍼파워와 핵 슈퍼파워가 이렇게 경쟁을 하면 지상군도 문제고 또 비행 금지 구역을 우크라이나에 해서 러시아가 그곳에서 막 비행하면서 폭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왜 못하냐면 슈퍼파워 대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형태든 나토의 그 전투기와 러시아의 전투기가 합쳐졌을 때 미국의 지상군과 러시아 지상군이 맞닥뜨려서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3차 전쟁이 일어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원치 않는 거죠. 나토 같은 경우도 하나의 전투기가 공격을 받으면 이건 나토 회원국 미국 캐나다 다 포함해서 30개국이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 전폭적으로 러시아와 싸워야지 되는데 그럼 핵을 가진 그 푸틴의 지금 정신 상태에 대해서도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썼습니다. 더 해야지 된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악몽을 막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무슨 뭐 알레포처럼요. 시리아 서북부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었을 때 시리아 독재자를 지원한다면서 당시에도 푸틴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알레포를 완전히 잔해로 초토화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 우크라이나의 대도시들이 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지 된다. 미국의 목표는 서구를 단합하고 경제 제재 좀 하고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이 사설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라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러시아가 포위하고 폭격하고 하는 것은 이게 미국은 이런 형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안 그랬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은요 어느 나라에 뭐 전쟁 지원군을 보내거나 전쟁을 하거나 할 때 민간인 그 도시를 포위를 해서 민간인들이 다 숨지도록 폭격하는 그런 일은 미국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푸틴은 한다는 거죠. 주변에서 지금 러시아 군대가 뭐 9천 명까지 숨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그런 것들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푸틴이 단속을 합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미국이나 서방 세계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알지 못합니다. 푸틴이 말하는 대로 러시아의 방송, 신문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무슨 뭐 우크라이나에 친척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또 이런 소셜미디어에 능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서방 세계 사람들만큼 알지는 못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그렇게 숨지고 울면서 엄마에게 이 전쟁 왜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푸틴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러시아 군의 사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를 다 폭격해버리고 날려보내는 것도 푸틴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도시 안에 어린아이가 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못 받고 있잖아요. 병원을 폭파시켜서. 그러면 이쯤에서 한국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차라리 항복하지. 항복해서 살리지. 이런 얘기는 국가를 갖고 30년을 민주주의로 향해서 나간다고 해온 그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 국가의 운명은 국민들이 결정을 짓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행금지구역도요. 예전에 그 리비아에서 그 비행금지구역을 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라든가 아니면 뭐 90년대 이라크라든가 이때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 사이에 서로 그 영공에서의 발전할 수 있는 발전 그 군사력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러시아군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하고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왔다 갔다 못하게 하려면 너무너무 많은 그걸 막으려면 너무너무 많은 여러 가지 그 장비와 전투기와 이런 것들이 그 필요하고 그러다가 딱 부딪히기만 하면 그 다음엔 3차 전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안한 것은 이것은 상당히 월스트리트저널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무기를 더 보내라. 폴란드 국경 쪽으로만 뭐 보내지 말고 이것도 막으면 끝이니까요. 러시아군이 작은 무슨 로이터링 미사일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스위티 블레이드라는 좀 특별한 것인가 봅니다.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보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방산업과 연관이 많으니까 뭐 좀 많이 보내라고 하네. 보내서 없어지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매체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설을 통해서 바이든은 지상군을 안 보낸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국정연설에서 했던 것처럼 푸틴이 그런 말 듣고 지금 저렇게 날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 자문단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자문단에게 우리가 모든 옵션을 심지어 지상군 파병까지의 옵션을 다 쓸 수 있는 것까지 연구하라고 말해야지 된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사설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10년 내지 20년 이 전쟁이 갈 수도 있다고 하면 게릴라전이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뭐 지상군 같은 것을 보낼 수가 있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지켜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미국 뉴스가 우크라이나고 우크라이나 뉴스가 미국 뉴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제가 시간을 많이 썼어요. 미국 뉴스 간추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면 이 내용이 오늘 굉장히 크고 뭐 자세하게 길게 보도가 됐었을 텐데 미국 언론도 워낙에 뭐 저 일이 절박하기 때문에 많이 저도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회 그 하원 조사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법을 위반했을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변호사의 이메일, 뭐 대통령과 주고받고 한 이런 여러 가지를 입수하기 위해서인데 이 변호사가 그것을 내지 않으려고 대통령과 변호인이 자신이 변호사니까 변호사와 의뢰인인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 보장 유지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없이 그 존 이스트먼 변호사인데
이 의회에서도 법정에 뭔가를 이렇게 청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사람 이메일 같은 것을 가져가야지 되는 그 과정에서 법원에 뭐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뭐 증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것을 들여다봐야지 된다. 뭐 그게 아니면 그것을 내주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으로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진 것을 안다. 의사당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진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 그걸 뒤집어 보려고 결과를 그 부통령을 압박해서 뒤집어 보려고 했고 이 변호사가 워싱턴 DC에 마련된 워룸이라는 전쟁 룸이라는 이 의사당 그 사건에 관해서 뭔가를 이렇게 연관하고 하는 그 미팅의 헤드로 있었거든요. 헤드로 있으면서 백악관과 직접 그 연락을 하고 그러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공격 하루 전날도 그곳에서 뭐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들 다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바로 그 당일에는 이제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당에서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진 여러 명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렇게 그 대통령과 그 이너 서클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형사법을 연방 형사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한 뭐 예를 들어 뭐 유죄가 확정되고 하면 20년 이상 징역형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범죄라는 형사법 위반이라는 크라임이라는 연방 페더럴 그 크라임 혐의라는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뉴스도 아마 지금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참 이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좀 자세히 전해드렸을 겁니다. 텍사스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2018년부터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 벤 테일러라는 의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서로 지지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텍사스가 보수인데도 그곳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뭐 보수의 가치 이런 것을 많이 그 들고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며칠 전에 그 텍사스에서 선거가 있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주지사는 뭐 피로 오로케와 현 주지사가 공화당과 민주당으로서 11월 달에 겨루게 됐다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50%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있어서 결선을 공화당 내부에서 치렀어야지 되는 건데 49%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연의 관계였는데 그 내연의 관계인 여성이 브레이트바트와 인터뷰를 해버린 거예요. 아주 그 극우 매체인 인터넷 매체인 브레이트 스티브 배넌이 원래 거기서 뭐 편집하고 했었죠. 백악관의 첫 번째 수석 전략가 그리고 뭐 본인 월자 들어가는 전쟁자 들어가는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뭐 중국 부자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막 화려한 여행하고 결국은 뭐로 기금을 모았는데 그 기금을 뭐 사적으로 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고 뭐 이런 그 스티브 배넌이 운영을 했었던 브레이트바트의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본인이 벤 테일러와 내연의 관계였는데 나중에 5천 달러를 받고 뭐 크레딧 카드 빚도 갚아야 되고 뭐도 갚아야 되고 하니까 5천 달러를 받고 대신에 서로 동의를 했다는 거죠. 이것을 나와 내연의 관계였다는 것을 발설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성 자체도 지하디스트였고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리크루트를 많이 했잖아요. ISIS의 어떤 그 중요한 인물이었답니다. 해서 2013년도에 남편과 이 여성 아이들 3명도 같이 그 시리아 그들의 막 그 본거지 근거지인 그곳으로 갔다가 이 여성은 뭐 임신 중이었고 뭐 몇 주일 뒤에 터키를 통해서 다시 미국으로 왔는데 남편은 몇 년을 그곳 시리아에 있다가 숨졌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 아주 극렬한 지하디스트의 미망인이고 본인 자체도 그랬었고 해서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고 하니까 어떠한 교화 같은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뭐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화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만나서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이 하원 의원은 당연히 결혼했었고 자녀도
3명이나 있었고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 일생의 뭐 최대의 실수다. 사과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트럼프도 좋아하고 트럼프를 좋아했었던 이 한 사람은 이제 그 하원 의원 자리는 내놓게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해병대원이었었어요. 이라크 전쟁에 그 참전을 했었고 텍사스에서 가장 보수적인 멤버이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하신 분들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2만 5천 명 정도 아닐까 했는데 21만 5천 명이고 그리고 한 주일 전보다 1만 8천 명이나 줄어들었고요. 한 주일 전에 2만 3천 300명이었으니까요. 계속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4주일 평균 147만 명. 뭐 이것도 한 주일 사이 변동이 아무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등의 압력은 있지만 좀 괜찮아 보인다. 내일 이제 농업 외에 그 일자리 만들어진 것 발표가 나오겠죠. 한 44만 개 정도 추가되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어제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불확실성은 물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해서 그렇지만 뭐 예정대로 다음 공개시장위원회 이달이죠. 이자율 올린다. 0.25% 기준금리 올릴 듯 발표했고 별로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올해 그 GDP가 원래 그 골드만삭스가 2% 정도 상승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루블화 내려가죠. 회사들마다 다 러시아랑 일 안 하겠다고 하죠. 경제 제재 엄청나게 받죠. 미국과 독일 이런 데서 러시아 부자들 무슨 뭐 요트 같은 것도 다 어떻게 압류한다고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결국은 올해 러시아의 GDP는 7%가 마이너스 날 것이다 라는 예측,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이키아가 러시아를 돕는 벨라루스에서 우리 스토어 문 당분간 열지 않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인도주의적인 차원. 전쟁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공급망 문제도 있고요. 이 무역 컨디션도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세계 최대의 가구 그 스토어잖아요.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뭐 러시아의 한 17개 스토어고 그 이키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넓고 하니까 일하는 사람이 17,000명 정도가 일단 일손을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키아가 러시아에는 무슨 뭐 그로서리라든가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는 스토어도 메가라는 이름인가요? 있다고 합니다. 그 스토어는 러시아 사람들 일상생활에 너무 필수니까 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타이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러시아군이 왜 키이브까지 그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가 하는 게 중국제 타이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어 전문가들이 지금 트위터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 중국제 타이어가 미국의 무슨 뭐 M자로 시작되는 그런 타이어 있잖아요. 뭐 한국의 무슨 K자로 시작되는 타이어도 있지만 그런 타이어를 본따서 카피를 했는데 군사용 뭐 탱크 군용 자동차 이런 데 다는 것을 카피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별로 잘 만들지도 못했고 러시아 군도 워낙에 부패해서 뭔가 그 사이에서 안전하지 않은 타이어를 달고 빨리 달려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물류 공급망 모두 안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타이어도 하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달리다가 뭐 위험 감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더군다나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흑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막이지만 드라이하잖아요. 지금 그쪽이 계절이 진흙탕 계절이라고 하거든요. 진흙탕 속을 뭐 앞으로도 몇 주일 더 그렇다고 하던데요. 가야지 되는데 타이어를 무리하게 갈 수가 없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얘기들 많이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이제 내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혹시 그 부스터샷 접종 안 받으시거나 그러셨던 분들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예전에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4살짜리, 1700년대 얘기예요. 4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뭐 감기도 걸리고 뭐 이러는데 아무튼 백신을 안 맞췄다는 거예요. 혹시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서 엄마 아빠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이가 그 천연두에 걸려서 숨졌다는 거죠. 나중에 굉장히 굉장히 인생 최대의 당연히 최대의 후회하는 점 아니겠어요? 지금 미국이 95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괜찮으시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한번 다시 한번 요즘 뭐 마스크도 다 안 쓴다는데 뭐 괜찮겠지 괜찮으니까 안 쓰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계가 장애인 올림픽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러시아 선수들 오케이라고 했는데 베이징에서 이제 일반 올림픽 끝나고 되는 그런데 안 하기로 결정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 주최 측에서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 선수들이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스포츠계가 모두 다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선수들이 어머 내가 러시아 선수들과 벨라루스 선수들과 겨뤄야지 된다면 나 안 하겠어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장애인 올림픽인데 그 선수들이 얼마나 거기까지 나가도록 힘들었겠습니까? 국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 올림픽 길을 들고 나오면 허용된다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기로 했고요. 러시아 선수가 71명, 벨라루스 선수가 12명이었는데 정부 결정에 따라서 이게 뭡니까? 포뮬러 1 국제 자동차 경주 중에서 뭐 하이클래스죠. 이 국제 자동차 경주 여기서도 러시아에서는 경기 안 한다. 뭐 러시아에서 하기로 한 그 경기 계약 같은 것을 전부 파기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협상은 오늘 다시 한다지만 어제 뭐 안 만났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오늘 만난다고는 하지만 쉽게 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통째로 원한다는데 그게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허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 보이죠. 뭐 지금 뭐 이런 그 자동차 경주뿐만이 아니라 월드컵, 유럽 축구, 세계 뭐 테니스 협회 또 어디가 있죠? 뭐 스키 협회, 아이스하키 협회, 스케이팅, 수영, 배드민턴 등등 아무튼 국제 스포츠 협회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거의 모든 협회에서 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국제 고양이 협회가 뭐 고양이, 강아지 요즘 그런 거 사람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대회를 많이 하는데 러시아 밖에서 하는 그런 대회일 경우 러시아 내부에서 러시아 사람들끼리 할 수는 있잖아요. 러시아 밖에서 하는 그런 대회일 경우 국제 이제 아주 큰 고양이 협회에서 러시아산 고양이도 안 되고 그 고양이가 러시아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 그런 고양이도 이 러시아 밖에서 하는 대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모든 스포츠, 뭐 연예, 뭐 문화, 모든 뭐 뮌헨 올림픽 뭐 지휘자도 푸틴의 그 지지자는 뭐 해고당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 러시아가 고립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거위털 이불, 기능성 거위털 이불이죠.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의 그 커버 스토리는
항상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은 뭐 페이퍼로 읽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특히 그 타임의 커버가 유명하잖아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말을 막 영어가 아니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그 커버 스토리 커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삶은 죽음을 이기고 빛은 어둠을 이길 겁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기립박수 받았던 바로 그 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삶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오늘 며칠입니까? 3월 3일 목요일에도 이길 겁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